자, MSL과는 첫 번째 관문 모두 닫혔습니다. 이제 15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모두 26조로 구성된, 그 조에서 각각 한 명씩 다 올라가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뭐 아주 치열하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6명 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펼쳐지는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 가고 거기서 또 통과하게 되면 조지 명식 가고 또 차기 MSL 가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또 세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현장 용산 아이파크몰 보조 경기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아까 저녁 조의 모습입니다. 강민 선수가 모자를 내렸고 조기를 펼치는 모습. 서지수 선수도 이제 21조에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올라가지 못했고요. 손재범 임상기 선수가 있네요. 네. 서동훈 선수. 김창희 선수. 예. 진짜 기회는 한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영훈 선수도 바로 이제 21조 강민 선수와 같이 있었는데, 통과하고 올라가고 먼저 오랜만에 임동현 선수. 올라가게 돼서. 너무 이번에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너무 많이 되었고 일단 한 경기만 이기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 계속 이기게 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MBC 예선에서 처음 올라오는데 이제 팀플도 없어지고 팀플마다 갑자기 개인전으로 지금 전향해서 하고 있는데 본선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 호흡을 맞아 무조건 두 명씩까지 올라가겠다는 각오로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민상기 선수 엉뚱한 면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뭐 민상기 선수 22조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임상기 선수도 이제 그 본선에,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가서 이제 또 한번 거쳐야지 많이 그 입담에, 또 있다고 거쳐온 입담을, 조지명식에서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제 21조 방금 이제 그 모습을 보였던 강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21조에는 이제 김명훈 선수, 이제 방금 그 모습을 보였던 김명훈 선수, 박대경, 이경수, 강민, 박준상, 박영훈, 서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강에서 강민 선수는 처음으로 MBC 게임 큐로의 좌우인 박준상 선수를 맞상대했었는데요. 2세트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크로입니다. 자, MBC 게임 쇼로의 박준상 선수 적의 모습이 11시 지역이고요. 7시 지역에 KT 매직에서의 강민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1대0으로 강민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강민 선수 8강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박준상 선수가 동점을 이루는지 아니면 강민 선수 2대0으로 가는지 21조에 또 관심이 가는 선수, 강민 선수와 뭐 김명훈, 박대경 선수, 또 여러 선수 있고, 신예들도, 신재의 이경수 선수도 있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김명훈 선수가 최종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준상 네. 선수는, 일단, 뭐, 강민 선수가 당연히 더 유명하니까요. 예, 박준상 선수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스타일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어떤 선수인지 알 수 있겠네요. 예, 두 명의 박준상이 있죠? STX 서울에 24조에 있는 또 박준상이 있고, 네. 21조에 MBC 게임의 박준상이 있고,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선수 다 적입니다. 자. 예, 그래서, STX 서울 팀의 박준상 선수 24조, 그리고 이제 21조는 MBC 게임 히어로의 박준상 선수였죠. 이 선수들이 다 올라왔어도 또 만약에 같이 붙으면 또 경기가 재밌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 일단 입구 쪽에 예전에 박성준 대 박성준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요. 프로게이트 강민 선수 네. 프로그로 못 보게 하고 손찬웅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경기가 기억에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때 그 경기 손찬웅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상대로 예, 세 번째 경기에서 하드코어 질러너시로 그냥 예. 끝내버렸거든요. 정말 질러 컨트롤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수준이었는데 강민 선수 일단 그런 출발을 하기 했어요. 야, 그래도 저쪽에 파버리네 그냥. 강민 선수 양쪽 다 카바레스나마 네. 한쪽에 헤스텔 허용합니다. 네, 일단 그 딜러스 전제를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일단 서브까지 쉬고 있고요. 예. 네, 박준상 선수가 포니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드코어 딜러너스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대답을 아마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왔다. 일단 세 번째 처리를 제 위치에 펴면서 저글링 생산을 꾸준히 하는 그런 대처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 강민 선수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딜러스 더 찍으면서 정말 한 5질러 찌르고 7질러 찌르고 9질러 찌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느냐 아니면 적당히 찌르다가 패스 올리거나 안 맞으면 들어가느냐. 처음부터 네. 같이 나오네요. 미니맵을 보니까 아, 뭐. 예,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드코어 딜러로 치르지고는 가네요. 네. 네. 자, 5질러 5마리까지 5마리까지 예. 뭐 저글링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잠깐 그 프로브 찍은 게 풀렸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드코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네. 그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가겠다라는 건데 예, 성큼 건설해야죠. 박준상 선수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예. 프로그 하나 살아있었죠. 그래서 저거 본인이 예. 돼 있었는데 아, 잡았네요. 성큼이 관건입니다. 정말 늦습니다. 방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예예 예,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늦었어요. 타이밍 자체가 예, 프로그까지 지금 함께 온 거라서 예, 오질러집니다. 추가로 지금 질러서 출발을 끊었고요. 본진에서 네, 컨설 잘해줬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갑니다. 예. 아, 이게 1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정도 뛰어보기 가능하지 예. 않았습니까? 프로브, 뭐, 프로브와 함께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성공 토론이, 예. 돌아가고 있는 프로브들. 네. 투지로 다시 합류. 성공 콜로니가 빨리 깨졌으면은 조금 더 이 스틸러 포함된 타이밍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진짜 막히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로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아, 그, 진짜 깼네요. 진영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감이 있었습니다. 아, 뭐, 딜러 컨트롤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진영이, 애초에 싸우는 전투 진영이 좀 좋지 않아서, 아, 좀, 딜러스의 HP가 좀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 정도로 깎여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민 선수의 딜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어나간 그런 감이 있고요. 근데 뭐, 강민 선수가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딜러스를 계속 찍어서 계속 공격을 가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가 다시 돌아가서 일한다거나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네. 자, 딜러스들이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6딜러시 된 상황, 프로보는 4, 프로보. 근데 상대가 또 3 해처리라서요. 네. 네. 물론 네. 뭐, 3 해처리에서 저글만 계속 찍었고, 그 다음에, 게스는 캐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업은 되지는 않지만 예. 전체적으로 아, 저글링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본진 예. 안쪽으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돌아와 버렸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그가 마음먹고 이제 또 게스트 캐치 좀 가난하게 들어가면서 이거 언더 위쪽을 장악당하면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스밀리터 파괴당하면서 자신이 섬 지역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민 선수가 그래도 딜러스를 쉬지 않고 찍어내면서 이런 식의 언더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진 배치를 해놓은 거고 저걸 되게 많이 왔어요. 예. 박준상 선수도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올인이네요. 네. 끝내겠다. 자, 승부 봅니다. 드론까지 내려와서 아, 상대방의 그 딜러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예. 예.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강민 선수도 내가 상대방의 드론까지 봤을 때는 자신의 프로브도 본진 안에서 일하던 것도 예. 아, 몇 개 남겨놓고 다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단단히 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 가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자, 강민 선수의 2대 0이냐, 박준 선수의 1대 1이냐. 프로브 찍고 나오죠, 지금, 프로브도. 자, 프로브 합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 저건이 되게 많아요. 저건이 많아요. 예. 네. 프로브 합류가 늦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저글링이 생산되고 있는, 아, 들어가 버리네요. 강민 예. 선수. 아, 네, 어차피 하드코어 딜러스가 진짜 실패한 이상 뭘 해도 굉장히 강민 선수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네 일단, 박준상 선수는 가난하게 만든 감이 있긴 했지만, 해처리 자체가 3개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운영을 쳤더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네. 정우 선수가 의도한 대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추가 생산은 불가. 그리고 저글리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강민 선수 이렇게 해서 아마 1대1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황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고 예. 이제 강민 선수 자, 21조 8강 경기 2세트 투어에서의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짧고 굵게 강민 선수는 박준상 선수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이제 질러 다섯 개를 뽑고 이제 본진 안에서 프로브가 한 여섯, 일곱 개 같이 나가면서 완벽하게 앞마당을 장악하고 끝내겠다라는 의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네. 뭐 올라가서 싸웠을 때 결국 저글링은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성큰 하나가 마지막까지 성큰 처음 지어놓은 성큰이 깨지지 않고 그 성큰을 다시 한번 깨기 위해서 또 질러시 올라갔다가 저글링 그때 나왔던 저글링에 의해서 남아있었던 그 질러들이 모조리 잡혀버리고 예. 결국 하드코어 질러러시가 막힌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그래서 1대1 동점이 됐었고 강민 선수는 3세트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박준상 선수를 2대1로 꺾고 이제 4강에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민 선수는 이제 21조에서 결승전 임하게 됐는데 김명훈 선수가 바로 그 맞상대였었죠. 그 경기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블루스톰 강민 선수의 위치 1시죠. 그리고 대각선 넘어 7시 적에는 김명훈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 스코어는 1대0으로 김명훈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김명훈 선수도 좀 잘할 듯 하면서 이상하게 좀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기 내에서 좀 유리하게 그 이끌고 되게 잘하다가 중반 이후에 갑자기 이제 페이스를 놓치면서 상대방 견제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공격도 잘하고 컨트롤도 좋은 이런 선수인데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실제로 그 공식전에서는 많이 겪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 무대 공포증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던데 예, 그런 것들을 얼마나 보강해가지고 왔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김명호 선수는 가능성 면에서는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선수죠. 예, 한빛타지의 간판 스타였던 김준영 선수가 이제 CGN2를 인격하고 나서 더그라인이 좀 흔들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빛타지의 이재근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명호는 제 자리를 메꿔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 네,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방송 경기에서 적응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베테랑 중 베테랑인 강민 선수와 조금씩 자신의 방송 무대에서의 감각 그리고 어떤 승리의 감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는 김명호 선수의 대결이라는 거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네. 지금 게스트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수폰이기 때문에 캐논부터 건설을 하기 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뽑으면서 그 다음에 앞마당 가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갈 거라는 것을 강민 선수도 알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선수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캐논팀 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들어와버리는 프로그입니다. 네, 프로그 바로 안된 저글링한테는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들에게 많이 빠졌다. 네. 예. 김명호 선수의 저글링 컨트롤이 좋기도 했지만 강민 선수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최재형 선수의 경기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있으면은 네. 확실히 그러니까 가스를 안 캐고 스피드업을 좀 늦게 하는 그런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준비해가지고 온 저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프로부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까다롭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좀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강민 선수의 컨트롤 미스도 있었고 김명훈 선수가 워낙 잘 쫓아다녔네요. 자, 가스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넥서스. 가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자,
프로 일단 둘이 나와서 이걸 붙여놓고 있고요. 9시 저기 해설이를 펴고 있는 김영원 선수. 자. 그리고 아직 게스트는 가지 않고 있는 김영훈 선수입니다. 네. 최재원 선수요. 네. 자, 프로가 구석구석 이제 두 번째 프로가 나와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정찰 못하게 저글링으로 서로 막아놓고 그리고 위쪽으로 뚫린 길에도 역시 이제 저글링 대체해가면서 네. 프로브로는 절대 지금 정찰을 안 당하려고 하는 예민한 움직임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전에 커트해주고 있는 김영훈 선수. 네. 15번째 MS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는 테라는 이제 19이 됐고요. 저그는 17, 우크로스가 12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하나 더 모두 4개째 건사하고 있는 김영훈 선수. 들어왔는데요. 여기 코너 돌다가, 야 운전을, 예. 이내는 찍고, 아유, 드론에 의해서 다녔습니다. 네, 아주 예민하게 이제 일하고 있던 드론까지 고개를 휙 돌려서 한 대 때리게끔 만드는 김명훈 선수의 정찰을 컷하는 솜씨 이런 네. 것들은 좋네요,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밑받침이 돼서 네. 이뤄내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조그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자, 하계 돌리고 있었던 강민 선수요. 배터리 9시 지역이 완성되어 있고, 저글링이 일단 3시 지역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둔 선택. 강민 선수 공격력을 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네, 일단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소토스 입장에서 캐논 하나 정도 버티면서 하나 정도로 예. 그냥 최소 방어 시스템을 그냥 마련해줬고 이후에는 뭐 검을 테크검을 팍팍 올릴 수 있는 아까 그 최재원 선수의 경기 흐름과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운영 자체도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프로브 커트는 했습니다만 시야에 그러니까 프로브가 두 번째 프로브가 잡기 바로 직전까지 더블링의 스피드업이 됐다거나 또 경력이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방어 타워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은 강민석의 노련한 선택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렇죠. 네. 커버 세어 다크인가요? 선수가 가득하게 올립니다. 커져 나왔고요. 예, 커져 다크 간략하게 쓰면서 하이 템포 준비해서 두 번째 확장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딜러들 나와서 분위기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쫓아내고 있는 강민 선수. 로보틱 스퍼실리티까지 게이트웨이는 두 개. 코어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어에 또 찍어놓고 있는 강민 선수. 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글링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강민 선수. 테라 조금 보이고 있고요. 뭔가 테크상으로 봤을 때, 강민 선수의 테크상으로 봤을 때 견제 의도가 좀 다분한 것 같아요. 팀 위주의 플레이라기보다는 네. 견제와 수비 이런 쪽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견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로보틱스 그리고 템플 워카이브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저그의 어떤 체제든 다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투 컷에요. 네. 컷에 3시까지 됐네요. 계속해서 추가 컷에 찍어내고 있고 예. 로보틱스 서포트베이까지. 예. 되게 테크니컬하게 갈 생각이죠. 네. 강민 선수가. 네. 양쪽의 테크스킬을 다 올리면서 예. 기본 병력 자체는 사실 좀 부실한데 그렇죠. 고급 유닛으로 게릴라를 최대한 펼치면서 예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확장 이후에 확보 이후에 그때 이제 저그전 기본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력들이 갇힐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선맵이 아니고 그래서 뭐 커세어 리버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는 좀 어렵거든요. 뭐 커세어 리버가 아예 대놓고 되는 맵. 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블루스톰이 그런 판정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커세어 다크로 좀 시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리버를 방어에 활용한다거나 이제 게릴라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언제나 기본 병력이 부실하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닙니다. 네. 한다 4다크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투다크 원리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스피드업
셔틀의 스피드업까지 해서 견제를 좀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상병력의 힘은 대폭 줄이고 예. 견제의 힘을 많이 실으면서 그 견제를 쓰게 하는 동안에 자신은 추가 멀티를 하고 KK를 늘려서 기상병력을 확보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은 강민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그 견제 네. 사전 작업을 차근차근 해놓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네. 뭐 커세어가 다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네. 커세어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예. 견제도 동시 실패입니다. 네. 네. 자, 헛소리에서 다크차프도 모이고 있고요. 3다크, 그리고 4다크까지 불러 모으는데요. 리버도 지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킬업 다 채워놓고 있는 예. 상태. 스킬업. 근데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돼서 이렇게 쫙쫙 펼쳐져 있으면은 분명히 커세어와 셔틀의 이동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득달같이 스커비가 달려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게릴라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하는 쪽은 불안한 게 많은데 막는 쪽은 그렇게 불안한 게 좀 없어요. 셔틀 중간에서 다크가 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니맵에서 사라졌거든요.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6쪽으로. 여기서 커세어가 분위기 잡아주고 예. 오버로드 치워주고. 커세어는 오버로드를 치워주고 좀 따로 활동할 필요가 있어요. 따로요? 예, 왜냐면 다크가 떨어지는 공간에 상대방 병력이 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 다크가 네, 스피드업까지 했죠. 지금 셔틀 스피드업까지. 예. 요즘 대부분 해처리 하나당 오버로드는 좀 배치가 되는 왜? 경우가 많은데 어?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배치를 했었거든요. 예. 자, 안마다 스피드업. 안마 다크하나, 안마다 다크하나, 본진에 다크하나. 예. 아, 본진 다크해. 자, 안마다 다크해. 피해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별로 안 큽니다. 예. 예. 물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암초가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잘 막았고요. 김명훈 선수가 너무 방심하고 다크 하나만 가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그냥 병력이 다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예. 선방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견제하면서 확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견제는 잘 안 통했고요. 기본 병력을 역시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예. 불안해요. 예. 예, 처리도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히드라가 좀 있는 상황이라 하이템플러가 적절한 타이밍에 합류가 됐네요. 예. 아, 하이템플러 견제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 병력에 더욱더 충실한 이 김명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셔틀 예. 날아가고 있죠? 11쪽으로? 아까 그 4다크 드랍은 진짜 대박을 쳤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뭐 해처리를 날린다거나 중요 업무를 날린다거나 드론 뭐 이제 썰리다 보면 경보 뜨니까 아예 모를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자, 뒤를 쫓고 있어요. 히드라가 12시에 있거든요. 히드라가 12시에 이거 왔는데 길목 오야 거기서 바로 유턴. 예, 좋아요. 그런데 이야 와, 이거 진짜 살았다 하는 예, 순간, 예. 진짜 살았다 하는 그렇죠. 순간, 예. 아, 큰 사고를 당했네요 정말로. 예. 아, 이제 정면 충돌 당하면서 사실 뭐 커세어를 한꺼번에 잃는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수비하면서 드론 뽑아놓은 거 보시죠. 드론 뽑, 그거 전체 드론 뽑, 다 하이템플러 뽑으면은, 야, 드론 진짜 끌어요. 김명훈 선수 아주 잘 풀어가는데요. 예. 그리고 프로토스의 기본적으로 5시 멀티보다 11시 멀티가 훨씬 빨랐습니다. 히드라스타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요 예. 이렇게 저렇게 히드라만 못 뽑아요. 저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회철이 먼저 밀리게 중요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 섞어 뽑아야 되거나 프로토스가 갇혀진 한 방을 치고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블루스톰에서의 저그드 프로토스전이 그랬듯 러커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강민 선수가 워낙에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 명령이 부실한 게릴라 통화는 대박이지만 실패했을 경우 정말 데미지가 큰 그런 게릴라 플레이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길목에서 끌어지고 지금 강민 선수 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게이트웨이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대는 지금 해처리가 다소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게이트웨이가 4개라는 것은 당장 지금 질러도 쓸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상병력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여기 한번 때렸거든요. 네, 어려워요. 네, 강민 선수의 네, 게릴라가 정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게릴라라는 건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딱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계속 들어가는데
한두 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하는 건 모두 복적 실패로 들어갑니다. 네. 한 번이 통하면 네. 상대가 말리는 거고 안 통하면 내가 말리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게이... 가기 때문에 게이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추가 병력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3템버가 이제 돌아가기 팍팍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전투에서 어쨌든 질럿이 공유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히드라에게 조금 강력한 모습은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업그레이드 따라오면 기본 병력은 못 이기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직 업그레이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김명호 선수는 다라크 게릴라가 어떻게 보기에는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예, 그렇게 또 되지 오킬 이거 진짜 연습량 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면은 맵에 대한 연구와 역시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아직 안 죽었어요. 쇼보도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알려져갔네요. 네. 아, 네.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뭐 사다크 게릴라 실패 돌아가고 다 하이템플러 타고 있었던 그 셔틀이 공중 폭발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들어갔었던 게릴라였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실패 돌아갔기 때문에 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김명호 선수는, 네. 김명호 선수는, 그니까 뭐, 버텨야 한다. 포토스에 갇혀진 한방을 센터 지역에서 저지해야 한다. 라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롤을 막 진짜 한 분의 이상씩 생산하면서, 히드라만 씹어내면 계속 왜 다 멋진 상황이죠. 네. 이건 좋은 플레이지만, 이게 타이밍이 좀, 아까였으면 대박이었죠. 네. 네. 오! 가 좀 터뜨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구석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를 저기 자신이 가져가야 되는 그렇네요. 자신이 당연히 응당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언덕을 잡히기 전에 저 드랍이 들어가서 드론을 마구 효과를 주면은 센터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6시를 프로토스가 저기가 12시를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먹었을 경우 물량 따고서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져가야 되는 확장 언덕을 지금 수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늦은 거죠. 네. 부담을 쓰신 것 같은데 김명호 선수가 예. 다방에서 지금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언덕을 장악하게 되면요 6시를 못 먹을 뿐더러 5시가 고립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자, 예. 김명호 선수는 지금 빅님 멀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해설이 적당히, 그러니까 성공 코너링 적당히, 그리고 또 이제 드론 적당히 붙이고 그냥 기본 병력 위주의 그리고 기본 병력 플러스 디파일러 이 정도만 해줘도 강민 선수가 진짜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템플러 넷을 하이템플러 넷을 채워야만 되는 강민 선수인가요? 여기 뭐 봤습니다. 다. 네. 그리고 업이 3템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예. 333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33 정말 끔찍하죠. 그냥 저그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딜을 예. 딜을 내는 거죠. 그리고 히드라도 꽤나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은 유닛이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사 속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머린 만큼이나 업그레이드 효율이 예. 좋은 편이에요. 네, 원셔틀 견제로는 이거는 안 되고요. 2셔틀, 3셔틀까지 써서 상대방의 예측을 벗어나야지 견제로는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나 들어오려나, 저제나 들어오려나, 강민 선수는 노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꾸준하게 해가면서 하이브 누리고 6시까지도 해설이 튀고 그 이후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 어쨌든 어차피 지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불 남았네요. 아, 자, 리버가 나오는데요. 예, 리버의 그 하이템플러 믿고 한번 나와보는 건데, 네. 예, 이 라인을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전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예.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예. 맞아요. 다 잡고 가는 거예요. 리버는 비싸요. 리버는 너무너무 비싼 유닛입니다. 하나하나 죽어 나가는 게 지금 히드라가 한번 내장만 죽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부담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작용하거든요. 예. 뒤에 러커 보시죠. 러커가 49급입니다. 그리고 해처리가 도합, 김명호 선수가 현재 피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은 해처리가 10개거든요. 예. 여기 4개. 예. 2개, 6개. 예, 333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 업그레이드 9개. 저글링 키다스게. 저글링 키다스게. 엄청난 효율이에요. 악몽입니다. 강민 선수 예. 악몽을 꾸고 있는데요. 여기가 센터도 아니고 자신의 언덕이거든요. 네. 6시를 가져가기 위한 자신의 언덕. 근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은 안 되죠. 정글링 히드라가 그냥 이거 앞으로 구석되고 헤딩해도 계속
네, 강민 선수의 경력은 싹 싸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다 죽었네요. 그래서 강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은 커튼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 여기에 있는 병력을 뒤쪽으로 좀 돌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대상 병력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격단으로 그냥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결국 막혔고 저우 병력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더 되고 네. 6개 해처리가 펴졌습니다. 예. 예. 모든 것은 게릴라 실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것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울타스트 케이번인가요? 아, 디파일러 마운드. 디파일러, 기본 명령 플러스 디파일러면은 지금은 네.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글링 그렇죠. 히드라가, 그러니까 히드라가 잘 안 쓰이는 이유가 프로토스, 최근 프로토스전을 봤을 때 히드라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또 이제 스타일리스톰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약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강민 선수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기본 명령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스타일리스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에 좀 많이 기대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히드라의 생산도 히드라의 화력도 정말 쏟을 수 있지 않고는 예. 그러다 플랜드 한 번 딱 진짜 양념이 범죄 준다면 정말 논란에 있는 겁니다. 여러 오퍼가 때문에 딜롯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뚫고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닌가 쓰고 있어요. 러커 비옥에. 하지만 못 나갔습니다. 강민선 여전히 자원은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 러커 조이기에 게다가 기본 명령이 워낙 또 세기 때문에 마음껏 또 쏟아부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 병력 회전률에서 또 떨어져서. 이제 뭐,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았네요 한번. 하지만 다음에 또 뭐가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고 저번에 막 던져서 그냥 뭐 저번에 히드라 막 던져서 리버 하나 잡고 다 잡고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리버 있는 쪽이 더 손해거든요. 정말 부자거든요. 예. 어, 한 구역으로 그냥 몰려든지. 예, 해철에서 나온 한 뭐 해철에서 나오는 병력들이 모두 한 구역으로 모여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병력 회전율을 따라갈 수 없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강민 선수가 좀 천천히 뚫을 필요가 있어요. 다 한꺼번에 뚫을 생각하지 말고 아래 구역부터 천천히 좀 더 공간 확보를 좀 시켜서 싸울 필요가 있고요. 여섯 대가 있는 그룹은 여기 원래 내 건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네. 못 나오고 진짜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미 강민 선수가 옥저버가 아 진짜 옥저버가 없어요. 설전인데 계속 달렸습니다. 네, 계속 달렸는데 이쪽은 머리수가 너무 많아요. 예, 이후에, 아니, 이후에, 예, 오게 될, 생산돼서 돌격하게 된 멀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냐, 맥집의 장사 없다. 물량의 예. 장사 없다. 그렇죠, 예. 와, 그렇게 뚫고, 그렇게 이제 스캐럼 날리고, 그 다음에 사이미스톰 쓰고 이랬는데도, 달려. 결국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면은, 뒤쪽에 러커 라인이, 두 라인이 더 있습니다. 항상. 예.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강민 선수가 막막함을 느끼면서,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레이드만 맞아도 되게 아프거든요. 자, 박수성. 네, 플레이드만 맞아도 아파요. 이거 박수성 먼저 써도 되고요. 네. 네. 아, 이제 박수성도 안 오죠. 아니죠. 자, 디파일러 뒤에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해요. 나온 거라고 보기가? 아직 언덕을, 네. 언덕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언덕을 바탕으로 해서 여섯 개를 뺏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일단은 뛰쳐나오기는 했어요. 다 뚫은 건 아닙니다. 6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깨고, 이거는 자신의 것이거든요. 뚫은 것 주석이 있거든요. 네. 네, 언덕이 시작해서 적응 시키다가, 네, 소모전. 계속 반복 붙여주는 이 상황. 이만큼 또 모여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민 선수가 리버에 의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히드라가 진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리버는 히드라에 그렇게 강한 유닛이 아니에요. 결국 하이템플러가 많이 쌓여서 이제 또 약한도 충분히 쌓여서 중력 악한 드라군 하이템플러 이런 식의 구도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양념으로 리버가 조금 더 섞이는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히드라가 진짜 히드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죠. 지금 저글링보다도 히드라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한반복, 김용훈 선수. 자, 버티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 강민 선수에게는 기회가 그래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일단은, 이 김용훈 선수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네 사이버스톤 아직까지 경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승리 달리는 것은 꼭 힘든 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네. 나도 싸울래! 신자들이, 저글링들이, 저글링들이지. 자, 강민 선수를 상대로 김명훈 선수 이렇게 2연승을 거두면서 김명훈 선수는 바로 이제 15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견제를 너무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4라크 드랍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막았고 게다가 네. 프로토스가 치고 나와야 되는 언덕까지 미리 장악을 해놓고 절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끝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영리한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상대가 저런 식의 게릴라성 플레이를 마음먹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 병력이 당연히 조그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나는 상대방의 언덕 위치 역을 장악하는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해도 상대방은 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이번 경기의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블루스터부터 반탕 싸움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만 하려고 했었으면은 강민 선수에게 오히려 기회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거세게 압박해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계속 저글링 히드라 소모전을 하니까 기본 병력을 잘 갖추지 못하고 게릴라도 다 무위로 돌아갔었던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뒤집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강민 선수가 탈락하면서 오늘 네. 베테랑 게이머들의 합류는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15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26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승 진출해서 본선에 올라가기 위한 경기를 펼친 두 명의 선수입니다. 두 명의 선수인데요. 손영호 선수와 손재범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파란색 프로토스가 바로 CJ엔터스의 손재범 선수, 노란색 프로토스는 위메이드 폭스의 손영훈 선수입니다. 각각 1시와 7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손재범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세트 블루스톰에서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재범 선수도 이번 프로리그를 통해서 개인전보다는 프로리그에서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쳐 보여줬었죠. 확실히 뭐 불리한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손재범 선수의 견제로 인해서 경기가 뒤집힌다거나 하는 그런 양상들이 네, 많았었기 때문에 손재범 선수가 뭐 재범신 이런 그 별명까지 붙었었습니다. 예, 팀플레이 성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을 해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그런 별명을 동료 게이머들에게 예, 들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신 예, 뭐 예. 김철신 김동준 막 됐다 하는 얘기니까 김동준 예, 이건 좀 예, 이승환에서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늦었거든요. 네. 많이 네. 예, 세력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중계진도 지금 이제 4시간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투게이트 많이 했죠. 예, 투게이트웨이 해서 한 3질러 뽑아놓고 앞마당 확장기지 가져가는 이런 경기 운영들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리버를 쓰느냐 아니면은 기본 병력 충실히 쓰면서 두 번째 확장 빨리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하이템플러를 먼저 준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예. 네. 자, 이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바이벌 토너먼트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마음가짐을 잡고 찾아봐야겠네요. 하루에 네. 이제 더블에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새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선수들도 각각 이제 플레이하는 종족이 같아도 다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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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네. 게 보일 때마다 역시 뭐랄까요? 경기 보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재미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아,
이 선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재밌어져요. 많이. 네. 예. 캐릭터가 느껴지면은 정말 그렇죠. 확실히 이제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가 느껴지면은 그것만큼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격이 묻어나죠. 예. 뭐 아까 그 최재원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강정우 선수 테란. 예. 얼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이전 경기를 사실 많이 본 적도 없는데 오늘 경기를 딱 보니까 플레이에서 성격이 딱 묻어나는 이런 네. 경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캐릭터 있는 플레이를 하면은 기대도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먼저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선수 자체 개인에게는 영광이에요. 네, 이제 기억에 남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넥서스를 하나씩 더 가져가고 있고 게스까지 올라타고 있는 손재범 선수와 손영훈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슈터버가 살아있는 손재범 선수 그리고 코어 똑같습니다. 두 선수. 네. 자, 누가 더 오래 살리나? 체력은 약간 더 손영훈 선수의 프로브가 많이 남아있네요. 자, 아직 드라곤은 나오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딜러 추가 생산? 손재범 선수. 똑같구나라는 것을 두 선수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잡히지 않았고요. 네. 잠시 후면 잡힐 예정입니다. 오, 안정되고 드라곤 네.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지. 그렇죠. 아직도 드라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네.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했고 프로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정도가 앞마당 타임이 네. 거의 뭐 똑같았기 때문에 예. 프로브 붙는 것도 지금 똑같고요. 어떤 타임을 만들어낼까 궁금합니다. 이제는 네. 피곤한 다음부터 그렇죠. 자, 죽었어요. 손영훈 선수가 잡혔고요. 여기는 아직 드라곤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서가기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무난한 선택을 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예. 양손 모두. 자, 다 피곤한 상태. 넥서스 근처에 가스 추가 건설, 그리고 로보틱스 퍼티리티. 네, 그리고 여기는 드라곤 먼저 찍었고 예. 손재범 선수는 로보틱스를 먼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 손재범 선수와 손영훈 선수의 예선 26점 결승 2세트 로보틱스 퍼즐이 여기 갑니다. 네. 손영훈 선수요? 일단 정석으로 가네요. 그냥 예. 모두 큰 무리를 하지 않고 복덩어 생산하면서 상대방 보고 리버 활용에 한방 싸움에 동원하고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예. 네, 뭐 옵서버만 생산하면서 바로 화이팅 플러스 체제로 넘어가는 네, 그런 또 체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장을 조금 더 과감하게 예. 가져가면서 네. 네,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도 여기가 이만이네요. 예, 여기가 그런 쪽이네요. 기본 병력에 좀 충실하면서 이제 두 번째 확장 빨리 가져가고 하이템플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손영훈 선수와 같은 팀이죠. 그 박세정 선수. 예, 박세정 선수가 네. 보여줬었던 경기 운영을 지금 손재범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로보틱 서포트 베이도 올라가고 베이까지도 올라갑니다. 아돈도 올라가고 서포트 베이도 올라가고 있는 손재범 선수. 네. 여기는 여기까지 보면 추가의 옵셔버 처리. 그럼 질럿 리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질럿 그다음에 리버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개. 현재는 어느 쪽으로도 무게 추가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지까지 예. 거절하고 있는 손재범 선수. 위쪽에서 코어 안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여기서 손영훈 선수를 한 경기 더 내주게 되면 손재범 선수가 바로 이제 결승에서 네. 가게 되는 것이었죠. 하이템플러가 준비가 돼서 이제 사이니스톰이 난무하기 전보다 딜런 리버 타이밍이 당연히 빠르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도 코어는 두 선수 모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돌리네요. 손영훈 선수는 네. 여기는 안 돌아가고 있고 네. 자, 캐논까지 네, 바로 딜런 리버 두 군데 건설해주고 있는 손재범 선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옵저버가 출발을 했고요. 길을 떠난 상태 여전히 코어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리버 나왔고요. 네. 손재범 선수 프로브가 먼저 생정신을 보이면서 길을 떠나봤습니다. 프로브는 잡고 병력 배치 상황 머리 숫자 다 파악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손재범 선수 네, 게이트웨이 4개도 먼저 늘렸었습니다. 예. 병력상으로
손재범 선수가 기본 경력을 조금 더 많이 뽑아놨습니다. 기본 경력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쪽, 그러니까, 사전거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쪽은 지금 손용훈 선수지만. 그렇죠. 예, 기본 경력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손재범 선수예요. 예. 예, 딜러 리버만큼은. 예, 딜러 리버, 스피더까지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리버는 날아서. 여기였더라고요. 예. 군신지역 쪽은 대비를 미리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쏘고 한번 빼는 것도 좀 기분이 그렇죠. 나쁘거든요. 타이거 나죠. 네. 자, 스피드업도 있습니다. 지렸어요. 또 타고 나가고 있어요. 지렸어요. 아, 그리고 몰렸거든요. 네. 네, 몰렸어요. 또 좋은 자리를 먼저 잡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딜러시 지금 타이밍 갖는 효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타이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도망을 갔던 병력이 돌아오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리버 내렸고, 뒤에서 오는 병력이 리버를 벗어줘야 돼요. 그렇죠. 뒤에서 오는 병력이. 예. 아, 네. 그런데, 예, 맞습니다. 진짜 이 타이밍에 바로 뛰는 진짜 강하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그렇지, 도로가 개방이 되면은, 예. 좁은 길목으로 그냥 달려오거든요. 뚫리는 것 같은데요. 자, 리버를 살려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서브를 향해서, 리버가. 예, 서투. 예, 딜러시 드라군에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가 살아남게 되면은, 달려요. 아, 손재범의 터프한 돌파가, 한 방에 그냥 승패를. 예. 네. 결정적 어리네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은. 아, 손영호 선수 경기 힘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아, 예.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 일단, 예. 손영호 선수의 전진 배치 대회에서 또 드라군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후퇴해야 했었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아예 군진 지역 쪽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승리가 될 뻔 했는데, 그러니까 좀 따로따로 싸우게 된 그런 감이 있었거든요. 각격 역할을 당하게 된. 그러니까 딜럭시 뭐 드라마 상대로 뭐 화력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맷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오랫동안 버텨지고 후속병력이 올 수 있는 시간은 벌어져요. 후속병력이 옵니다. 저 이번은 정말 역할이 다 해줬어요. 네. 긴장감이고. 네. 이것도 여기다 진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네, 이것을 걸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는 손해버립니다. 완벽한 기울어버리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나머지 병력들이 올 필요도 없이 넥서스는 깼으니까요. 예. 예, 상대방의 영러시에 대한 대비만 이제 하게 되면은, 손재범 선수가 뭐 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옵저버도 나왔고. 정말 세. 그 동시에 두 군데 따닥 가져가는데. 예. 상대방은 그 자원을 바탕으로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은 알고 모르겠고요. 손재범. 다 딜러 던져서 그냥, 예, 저런 플레이를 하는 것도 진짜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 네. 게이트웨이에 이제 입각해서, 네. 이제 핵템플러까지, 그리고 공격력까지. 본진 게이트웨이 심시티는 사실 좀 이쁘게 된 건 아닌데, 여하튼 넥서스를 한타 공격을 통해서 넥서스를 깨고, 상대방에게 그 데미지를 줬다라는 그런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이제부터는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그 일반 역전을 좀 꿈꾸는 것 같은데, 업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안마당 넥서스가 깨진 타이밍에 자원 수급이 좀 끊겼었기 때문에 손재범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급되고 있는 자원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몸 병력도 많고. 유리한 상황입니다. 신정 선수 그 와중에 다크 템플러 게릴라를 통해서 좀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손재범 선수가 앞마당 지역과 본진 지역에는 캐논을 하나씩 이쁘게 건설을 해놨어요. 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 셔틀 병력이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최소한 넥서스는 날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셔틀 병력? 예, 자신의 앞마당. 자, 이거. 예, 그렇죠. 무시만 썰어버리고. 삼다크. 예. 썰고. 그니까. 예, 그렇죠. 이거 프로 파이어 프로부터 다른 것보다. 무시만 넥서스. 예. 똑같이? 예. 넥서스 날려버리고. 넥서스? 멀티 두 군데 완성시키면은 손영훈 선수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넥서스. 프로브 비비기. 자, 돌아다니면서 때리면은 옆으로. 여기도 추적을 시켰고. 네, 결국 프로브 조금은 잡긴 했습니다만은 넥서스라는 또 심장부를 완벽하게 깨뜨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이득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예, 진짜 손재범 선수도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 마무리? 예.
픽업도 안 된! 딜러 태워가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예. 예, 저것도 손재범 수가 대처를 안 해놨나요? 묻지마 딜러. 자, 아이고, 봐버렸어. 아, 밖에서 이제 픽업이라도 됐으면 왁 달릴 것 같은데, 지금 안 돼. 어디? 이러면서. 이것도 막히네요. 이것도 막혀요. 자, 막혔고요. 여기 살렸어요. 아, 또 야, 체력이 또 심시티가 또 저렇게 돼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도움이 되네요. 예, 네. 얼기설기. 예, 얼기설기 돼가지고 사실 본진 안쪽에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예. 본진 안쪽에서 생산되는 그 병력 중 일부가 바깥쪽으로 멀리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손정우 선수가 그래도 병력을 잘 모아놨고, 예, 뭐, 동시에 넥서스 부분덱을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손재범 선수보다 고급 유닛이 부족해요. 일단, 아칸 둘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예. 하이트 플러스 넷까지 지금 뒤쪽에 있네요. 예, 아칸 예. 하나는 지금 따라서 그 손정우 선수도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하이튼 플러가 없다는 예. 게 이게 그 자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맞는 예.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하이튼 플러가 자.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오는데 근데 이게 좀 늦게 도착해서 시간 좀 들어간 예. 겁니다. 왔습니다. 골고루입니다. 손정우 밀려요. 아 이제 하이튼 플러 생산돼서 올라오는데 어려워요. 밀렸죠. 얼굴이 바라보고만 있는 하이튼 플러. 아 진짜 결승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피가 나는군요. 예. 지금 예. 2대 0으로 아쉽게 뒤돌아서야 하는 예. 그런 상황. 예.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저기서 딜러스들과 맞상대는 드라곤들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넥서스를 깨고 있는, 난장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재범 선수, 손영호 선수가 뒤질 상황입니다. 이제 2대 0. 그래서, 이 손재범 선수는 손영호 선수를 2대 0으로 꺾고, 바로 15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경기 정리. 예, 손재범 선수가 일단 그 한타를 잘 노렸죠. 질럿 리버와 함께 이제 스피드업된 질럿 질럿과 그다음에 리버가 결국 난입하면서 앞마당을 깨는 그런 그 과정까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승기로 해서 경기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손영훈 선수의 어떤 그 드라운 운영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얘기 안 해도 정리 잘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경기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어제와 오늘의 경기 정리입니다. 자, 1조, 송병훈 선수, 2조, 박재영 선수, 3조, 손창욱, 4조, 안준영, 5조, 임성기, 6조, 변영태, 7조, 이학규, 8조, 권혜영, 9조, 선수야, 10조, 찬양한, 7조, 김준수. 자, 16진상호. 13조 신대 네. 이게 여기까지가 네. 어제였습니다. 예. 첫째 날. 네. 그리고 14조 임동혁, 15조 박문기, 16조 박상호, 17조 박재혁, 18조 신상문, 19조 이문기, 예. 20조 김성기 선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오후조였었고요. 이제 저녁조 21조 김명훈, 22조 민창기, 23조 김창희, 24조 정명호, 25조 임재덕, 26조 마지막 경기 손재범 선수 경기를 통해서 26명이 모두 결정 지어졌습니다. 예. 역시 네. 반반이네요. 아, 올라올 만한 선수가 올라왔구나라는 예. 생각, 반, 그리고 또, 아, 이 선수가 올라왔구나라는 생각, 예.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누군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선수는 누구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신혜 선수 대 발란이 이번 오프라인 예선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거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없고요. 그리고 공군의 네. 선수들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구성이 됐습니다. 서바이버 토너먼트, 이제 15차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 테란 19, 그리고 저그 17, 프로토스 1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5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숨가쁘게 선수들이 뛰쳐나갈 준비를 하면서 출발 선상에 서있습니다. 이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8월, 이제 7일 목요일, 그리고 14일 목요일, 그리고 16일 토요일, 7일 목요일, 21일 목요일, 23일 토요일, 이렇게, 6일간에 걸쳐서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즌 MSL 진출자가 모두 가려지게 됩니다. 오후 2시와 저녁 6시 30분에 더블헤더로 경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룩베 빅게임 중에서 뜨겁게 달궈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토요일 2008 결승전 경기가 또 있지요. 바로 2008년 8월 9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 이제 그 광안리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물레도 록스앤비스게임 시월센터에서는 생방송으로 바로 이제 박사연 캐스터 이성원에서 유병준에서 함께하는 공개방송 여러가지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방송이 되게 하시면서 삼성전자 강과 오기는 파티제 전기 물레도 록스앤비스게임 시월센터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이벤트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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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찾아보고 있었어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께서 물레성 록스앤비스게임 시월센터에 오시면 광안리에서 막 덥게 보실 필요 없고요. 시원한 공간에서 시원한 중계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명경기를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선수들의 무한 7조 스포츠 IMS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 경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어제와 오늘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게임뉴스 2호 도움 말씀의 이성훈 김동준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